안녕하세요. 지식 원숭이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왜 가난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 시절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누가 뭐래도 강대국입니다. 러시아의 국토 면적은 17억 헥타르로 세계에서 가장 넓고 인구수는 1억 4,444만 4,359명으로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아주 풍부한데요. 철광 생산량 세계 5위, 금 생산량 세계 3위, 은 생산량 세계 4위, 구리 생산량 세계 8위, 보크사이트 생산량 세계 8위, 석유 매장량 세계 9위, 석유 생산량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큰 기술력 없이도 자원만 잘 팔아먹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는 자원만 많은 게 아니라 상당한 국방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육군 전력으로는 전차수 13,000대, 자주포 1452대, 장갑차 27,100대, 견인포 4465대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 전력으로는 함대수 603대, 잠수함 63대, 구축함 15대, 호위함 11대, 코르벳 함대 85대, 소해정 함대 48대를 보유 중이며 공군 전력으로는 항공기수 4144대, 전투요격기 789대, 공격기 742대, 수송기 429대, 훈련기 495대, 특임기 130대, 공중급유기 19대, 공군 헬리콥터 1540대를 보유 중입니다.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핵무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띄운 나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떠올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강한 힘만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문화도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이 유명한 것은 말하자면 입만 아프고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와 같은 음악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소설가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대국이 바로 러시아죠. 이렇게 언급하고 나니 러시아가 강대국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러시아는 대체 왜 인구의 20%가 극빈층일 정도로 가난할까요?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지하자원도 없는 한국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말이죠. 러시아가 가난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땅이 넓어도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부러운 것이 바로 영토의 크기인데요.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70배 가량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대한 영토가 오히려 러시아의 약점이 되고 있죠. 땅이 워낙 넓다 보니 도로 유지, 철도 유지,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러시아인은 모스크바 부근, 유럽 쪽에 산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만큼 지방에도 전기, 가스, 하수도,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넓고 기후 환경이 지나치게 혹독해 인프라들이 자주 파손되어 유지 비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땅은 넓은데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문제인데요. 러시아는 고위도 지방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영토가 추운 날씨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지방은 겨울이 되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동물조차 추위 때문에 시베리아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살기 싫은데 동물이라고 좋지 않겠죠? 한국은 산이 국토의 70%라고 하지만 나머지 땅에서는 농사가 가능하니 어찌저찌 먹고는 사는데 러시아는 그마저도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춥고 척박한 지역에서는 살지 않으려고 하니 소련 시절 강제 이주를 통해 도시를 만들고 영토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모스크바 인근으로 다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의 인구는 한국의 농촌 지역이 소멸해가고 있는 것처럼 소멸 중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전 세계 9위의 인구수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얼핏 들었을 때는 많아 보일지 몰라도 1700억 헥타르라는 어마어마한 영토 크기를 개척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인구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나라이고 인구수가 생각만큼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죠. 땅은 넓지만 대부분이 놀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는 적고 개발도도 낮아 들어오는 수입도 적습니다. 넓은 땅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러시아가 가난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불안한 치안입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러시아 경찰들이 과격하게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찰들이 저렇게 무서우니 범죄자들이 적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범죄자들이 진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치안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안정성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안이 좋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하면 우리는 슬라브계 백인만 떠올리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대표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라틴계, 게르만계, 슬라브계 같은 백인은 물론이고 튀르크, 우랄, 터키 같은 중동 계열 인종과 중국, 한국, 몽골 등에서 온 동양인까지 있죠. 거기에 이슬람, 기독교, 불교 등 종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종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러시아 내부에서도 심심하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첸 전쟁, 조지아 전쟁, 시리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등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관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쟁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와 군사비용 지출은 당연히 러시아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2022년 기준 러시아의 치안 순위는 51위인데요. 이는 불가리아, 튀르키예, 요르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관광객 상대로의 범죄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이렇게 불안한 치안은 관광사업과 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지방지역은 마약과 마피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러시아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도가 심각하여 사회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불안한 치안, 각종 분쟁과 내전, 끊이지 않는 전쟁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을 러시아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죠. 러시아가 가난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서방 세계들의 지독한 견제 및 경제 제재입니다. 러시아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애초에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은 러시아가 부유한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러시아의 앞길을 막으려고 전력 투구 중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최근에야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아주 먼 옛날부터 서유럽 세력들은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는데요. 앙숙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조차 러시아를 상대할 때는 힘을 앞에 대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53년에 일어난 크림 전쟁인데요.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가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운 전쟁이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러시아는 흑해의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죠. 서유럽의 러시아 괴롭히기는 오랜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유럽은 러시아를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3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동맹은 단 둘, 우리의 육군과 해군뿐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적이 많은 왕따 국가가 러시아였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를 거치며 미국은 러시아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나토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구소련의 구성원이었던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리적으로도 모스크바에 가까운 발트 3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모두 나토,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목에 칼을 들이밀게 되었죠. 러시아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서방세계와 대치하면서 각종 전쟁에 개입하였는데요. 독재를 위해 국제법을 무시하다 보니 여러 차례 수많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가난한 이유는 정치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인데요.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가난한 가장 크고 중대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부정부패로는 뒤지지 않는 나라이지만 러시아에 비할 바는 아니죠.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정적암살, 기자암살, 첩보원암살은 워낙 유명해서 언급이 불필요한 정도입니다. 특히 방사능과 같은 독극물이 섞인 홍차로 암살하는 수법은 워낙 유명해서 일종의 밈이 되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홍차 암살 등 각종 암살에 얼마나 많은 정적과 기자가 죽었을지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이러한 암살과 정적 퇴치 활동을 굳이 숨기려 들지도 않죠. 이렇게 암살 행위가 당당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워낙 심하다 보니 빈부격차도 상당하고 나라의 부가 많더라도 상류층, 고위층의 부가 집중되다 보니 러시아의 국민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의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고 사회보장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러시아에는 극빈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전체 GDP는 국가의 규모가 작은 우리 한국보다 낮고 1인당 GDP는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강대국인 러시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 역시 이렇게나 문제가 많았다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었습니다.